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참말로 어제부터 비가 원없이 내리고 있네요. 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 지금 요 아이들은 원없이 빗물을 먹고 있답니다. 지금 요 아이는 미국 원종 애보니. 자, 요런 아이들 또 오늘은 모처럼 집에서 아이들 눈 맞춤 하면서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답니다. 요 자리는 사실 비가 조금 덜 맞는 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이 치는 비를 다 맞고 있는 자리가 또요 자리랍니다. 자, 요 아이는 육종 마리아죠. 얘들은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기 비가 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얘도 육종 마리아. 얘는 와, 생얼이 정말 많이 커버렸네요. 우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컸답니다. 이렇게 많이 큰 육종 마리아 철화도 저렇게 달고 있고, 얘는 로얄 에보니. 어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가 막 쪼아가지고, 생장점을 쪼아가지고 되게 못생겼었는데 걔네들이 다 하엽이 있었나 봐요. 지금 입장들이 굉장히 깨끗해졌답니다. 와, 그 입장들은 다 하엽이 돼서 떨어져 나갔나 봐요. 세상에. 그리고 요 아이가 블랙 로즈 마리아죠. 요 아이를 요 밑에 보면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답니다. 자구를 달고 있고, 저쪽 앞에도 자구를 달고 있는데, 수수가 그저께 커팅카를 하나 주문을 해서 그게 오늘 왔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장마가 끝나면 얘도 마찬가지랍니다. 사과 마리아. 굉장히 못난이가 됐죠. 수순이 올 때는 굉장히 예쁘게 왔는데, 생장점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자구를 달랑 세 개를 만들어주고 엄마의 몸은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커팅을 해가지고 외두로 굉장히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가면 여기도. 예, 요 아이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가 그랬는데, 얘도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양쪽으로 달았죠. 요것도 뭐 커팅을 해서 외두로 키워보고 싶고.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 길바죠. 요 아이는 그냥 요대로 그냥 군생으로 키울 거고, 굉장히 자구 커팅할 애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 수수가 다육이를 그닥 많이 들이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옆에 이렇게 자구가, 아이고 세상에, 여기 자구가 또 나오네. 요런 아이들 다 자구 커팅을 해서 얘가 이름이 뭘까요? 한번 볼까? 칼멘 레드. 얘가 칼멘 레드라는 아이네요. 이 아이도 아마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 커팅을 다 하지 않을까? 커팅을 다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아이는 무지개검이랍니다. 요즘 햇살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우자라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요뭐 사과 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호피 마리아금도 그렇고요. 요 아이도 보세요. 완전 우짜란 게 눈에 보이시죠? 아유, 세상에. 요 우짜란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맥너브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밑에 여기 금아이들. 요걸 밭이라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 비 맞지 말라고 선반 밑에다가 놨는데도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를 다 들이맞고 있답니다. 와, 이거 다 어쩔 거야, 세상에. 이 비를 맞고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비를 많이 맞고 요대로 비가 그쳐도 요대로 있어줘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장마가 그치고 햇살이 쨍쨍 떼기 시작하면, 쬐기 시작하면 또 얘네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제가 뭐 다육이를 오래 키웠다고 해서 비를 이렇게나 많이 맞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걱정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마음은 졸이고 있답니다. 와, 세상에, 비 맞은 모습이 예쁘기는 하답니다. 아, 세상에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방시야. 아, 얘는 비안 맞히려고 했는데 들어치는 비다 맞고, 얘도 이렇게 오짜랐답니다. 이렇게 오짜랐고. 아이고 세상에나. 라타만 보세요. 세상에, 얘는 진짜 비를 많이 맞은 아이. 지금도 이렇게 물보석을 머금고 있답니다. 아이고,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걱정이네요. 얘네들 햇살이 떴을 때, 그 통풍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말라줬으면 좋겠는데, 또 무름이 올까봐 살짝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와, 세상에. 엄청나게 돌덩이랍니다. 지금 만져보면 엄청난 돌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들 물고프다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완전 돌덩이가 되었답니다. 지금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수순의 아이들.
와, 진짜 어떨 거야, 지금. 이렇게 꽃으로 물이 돌고 있고. 아, 요 지방씨가 살짝 걱정이 좀 되기는 하네요.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 와, 제이드 썼다가 얘는 정말 이쁘게 잘 크고 있네요. 정말 이쁘게 잘 크고 있고, 여기는 살짝 비가 덜 맞기는 한데, 우와, 진짜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세상에나, 얘가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랍니다. 얘도 자구를 하나, 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세 개를 달고 있답니다. 엘리자베스 얘는 조금 군생으로 한번 키워볼까, 어쩔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엘리자베스는 군생으로 키워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수수가 보니까. 그리고 립스틱. 얘도 지금 밑에 이렇게 자구 하나를 키우고 있고, 거의 자구를 물지 않는 아이는 없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와이니, 얘도 요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자구를 하나 물고 있고. 진짜 자구들이 어쩌려고. 와, 그리고 얘는 칸마리아. 손톱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네요. 와, 이렇게 구부러진 아이가 있고. 너는 뭐야? 얘가 레종? 너가 레종이야? 세상에나. 이번 장마에 빗물 받아먹고 이렇게나 폭풍 성장을 했네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빵떡이라고. 진짜 빵떡이처럼. 자, 이렇게 가면 빵떡이가 진짜 여기 있답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얘가 완전 빵떡이죠. 완전히 넙덕거리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위로 치솟은 게요 정도랍니다. 그리고 골드피치. 요 아이도 원 없이 빗물을 받아먹고 있고, 요 아이는 사라보니 슈퍼콜린이랍니다. 아이고, 발음도 안 돼. 슈퍼콜론. 자, 요렇게. 얘도 생장점이 무너져가지고 엄마 몸이 엉망이 되었죠. 요렇게. 요렇게 옆으로 자구 출산을 요렇게 하고 있답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 어떻게 외국에서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자구를 달아줄 수가 있을까요? 참 신통 신기반기? 신기반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자, 요 아이는 블루에프. 수술한 굉장히 오랜 세월 함께 했는 아이가 바로 요 블루 엘프랍니다. 그런데 뭐 수순에도 별수 없이 요 아이가 자구 하나가 물음이 와가지고 지금 이쪽이 텅 비었죠. 여기가 물음이 와가지고 저기를 잘라냈답니다. 그래서 수영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지금 요런 수영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래도 또 가을이 되면 굉장히 예뻐질기라 믿고, 뭐저 정도가 어디야 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여아이는 마리아처라. 얘는 원래 생긴 게 요렇게 생겼나 봐요. 원래 생긴 게. 자, 엄마의 몸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옆에 요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죠. 자구도 똑같이 엄마처럼 요렇게 생얼도 아니고 요렇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요 아이 하나가 조금 생얼 같기는 하죠. 생얼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도 요 자구도 엄마를 닮았죠. 엄마를 똑 닮은 자구를 다룬 아주 기특한 마리아고요. 마리아초라. 그리고 추비바니. 참, 요 아이 볼 때마다 신기반기하고 신통하고 예쁘고.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요 아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원 같이 살았고, 지금 자구를, 몇 개를 달았을까요? 얘네들도 커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요대로 군생으로 키울 거랍니다. 한번 보자.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구두? 엄마의 몸까지 지금 구두로 보인답니다. 요렇게. 얘가 엄마인데 굉장히 작아졌답니다.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엄마의 몸이 작아진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도 보여드리고. 얘는 레드 타이거랍니다. 이렇게 이두로 분지를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확실히 빗물을 많이 맞으니까 아이들이 돌뛰기는 하답니다. 굉장히 돌덩어리네요. 와, 세상에. 요 아이도 사실은, 적심을 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지를 하는 아이들이, 자라면 그닥 예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심을 해가지고 밑에는 밑에대로 자구를 받고, 얘는 분리를 해서 한번 키워볼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
생기기도 하고. 너네 이름이 뭐야? 얘가 SP인가요? SP. 얘도 옆에 여기 이렇게 자국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사실은 SP 이름이 없는 아이들은 그닥 자국 커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떼어내서 키워도 키워도 SP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군생으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수수 생각. 그리고 연꽃 연덕마리하고요. 와, 얘는 아주 작은 콩분에서 여전히 예쁘답니다. 이렇게. 와, 세상에. 원종 봉랑금이죠. 이렇게 이쁜 아이. 와, 비가 또 엄청나게 온답니다. 비가 또 막 쏟아져요. 그리고 러시아. 영상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산을 쓰고 이렇게 앞에서 서서 보니까 화면이 조금 깜깜할 수도 있겠어요. 요 아이는 레드베리. 세상에, 그렇게 이뻤던 레드베리가 물을 다 빼고 완전히 시퍼런 둥이가 되었네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이쁘던 색감을 어떻게 이렇게 빼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공중뿌리가 막 여기저기 공중뿌리가 많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수수가 어느 정도 뛰어내었는데도 이렇게 공중뿌리가 있고, 요런 아이들은 공중뿌리가 난다고 해서 어디에 뭐 이상이 있어서 공중뿌리가 나는 건 아니고 그냥 계절상 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중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보면 수수는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방울복랑가. 와, 꼭 수박 같아. 수박 너무 이쁘게 물들지 않았나요? 세상에, 입장을 그만히 떨구더니 지금 요렇게 풍성해졌답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 와, 피카츄는 여전히 예쁘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요렇게 이쁠까요? 세상에, 1두기에서 3두. 아, 진짜 요렇게 멋지게 잘 자라주고 잘 분질을 해준 피카츄, 너를 칭찬한다. 너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비추다 보면 이름 모르는 아이가 천지뼈까리.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보자. 이름표가 있나 없나? 이름표가 보이지 않네요. 얘 이름이 뭐지? 분명히 이름이 있는 아이인데 이름표가 보이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와, 너가 뭐더라? 얘가 스텔라랍니다. 스텔라. 와, 해가 있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예쁘게 보일 텐데 확실히 비 오는 날 이렇게 영상을 잡다가 보니까 어머 세상에, 얘는 무너졌어. 어머 얘 무너졌어. 어떡해요? 세상에나, 얘 빨리 치료해야 되겠네. 어머, 중간에 막 입장이 하나씩 크게 많이 무른 것 같지는 않은데 보면 입장에 무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꼭 말랐답니다. 지금 바짝. 야, 너 왜 이래? 얘는 영상을 끊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얘가 이름이 뭐더라? 내가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얘는 영상을 끊고 확인을 해 봐야겠고. 야, 나라. 우산이 지금 여기 걸려가지고. 야, 나라. 빠졌답니다. 그리고 베라가모. 베라가모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노르트님이 주신, 얘가 이름이 뭐더라? 핑크. 가만히 있어 봐라. 야, 너 이름이 뭐더라? 까먹다. 어디 보자. 이름 컸니?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이랍니다. 크리스탈 로즈. 크리스탈 로즈. 요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자, 오늘도 쓸데없이 요렇게. 자, 요 아이는 우리 달달구리 언니가 주는 카탈리나. 카탈리나 맞나요? 카탈리나. 그리고 아, 연하나, 얘가 블랙킹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고. 그리고 수순의 곰마리아. 곰마리아가 생장점이 무너졌어. 요렇게 생겼답니다. 여전히 예쁜 너가 이름이. 아, 진짜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진짜 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아이고, 뭔 살아, 얘가. 아니, 왜 달사벳이 생각이 안 나냐고요. 달사벳 정말로 미쳐. 진짜 미쳐요. 자, 이렇게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레드탄. 얘가 누가 레드탄이라고 하겠어요. 화분하고 화분 수행을 똑같이 닮아간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넓적하게 화분이랑 똑같이 닮아가네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들이치는 비 다 맞고. 얘가
너가 이름이 뭐더라? 맨날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진짜 그러다가 볼일 다 본다, 진짜. 이름 외우다가 볼일 다 본다. 어디 보자.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이모. 아이고야, 블루 와이번이네요. 블루 와이번. 너가 블루 와이번이어서 이게 왜 이름이 헷갈리냐 하면, 블루 와이번이랑, 그리고, 에케문스톤? 에케문스톤, 요런 애들이랑 굉장히 헷갈린답니다.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진짜 이름표를 보지 않으면 외우기 힘들 만큼 너무 비슷하게 생긴 아이. 그리고, 와, 칸타타가 굉장히 오동통해졌네요. 빗물 받아먹고. 자, 이런 아이 보여드리고, 오늘 너무 많은 아이들 보여드리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아이가 청실홍실. 청실홍실이고요. 그리고 바실마리아. 바실마리아랍니다. 생장점이 무너져가지고 자고 달랑 세 개를 다른 바실마리아. 와, 여기도, 얘도 달사베. 달사베에서 굉장히 오동통통하게 지금 자라고 있답니다. 굉장히. 카메라를 갑자기 제대로 갖다 대지도 못하고, 와, 세상에. 얘도 폭풍성장을 했네요. 안동먼디. 세상에, 얘도 굉장히 많이 자랐답니다. 화면이 살짝 어두운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얘가 금기가 보이던데, 지금 물방울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 금기가 안 보이네요. 안동먼디. 그리고 너가 이름이 뭐야? 너가? 얘가 이름이 뭐죠? 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얘도 자구 커팅을 해서 왔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답니다. 뭐 지금은 딱히 너무 이쁘다, 와너 이쁘다 이렇게 감동스러운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와, 얘가 원종 몰개인이네요. 원종 몰개인. 요거는 몰개인 근무지 검정장자. 얘 커팅을 키워서 커팅하려고 했는데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커팅하려고 했더니 여기 자국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원종 몰개인. 자, 이렇게 아이들 또 영상에, 아이고, 숨이 차네요. 진짜 쉬지 않고 말을 했더니, 아니 좀 쉬가면서 하지,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할까요? 와, 얘참 못난이 됐다. 너 진짜 못난이 됐다. 얘가 독일 산페인. 너는 이름이 뭐야? 얘는 이름이 궁금하다. 너는 이름이 궁금하다. 카메라가 흔들려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베로니카. 베로니카네요. 와, 네가 베로니카고, 그러면 아까 얘를 내가 뭐라고 했더라? 너, 아, 베라가모, 베라가모라고 했죠. 카메라가 막 흔들린답니다.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얘가 샤넬로즈 이렇게 생겼답니다. 뭐 영상을 아무리 이쁘게 찍으려고 해도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아이는 케빈 아니야, 간츠랍니다. 간츠. 그리고 다나. 자, 요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 위에 여기 주렁주렁 달았는데 이렇게 하면 보일라나? 수소도 안 보일 텐데. 아무튼 요런 아이 화면이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위로 해가지고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찍혔을까요? 안 찍혔을까요? 자, 요렇게 아이들. 아이고, 왔다리 갔다리 왜 이래 진짜. 자, 이렇게 아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고요. 밑으로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어지럽습니다. 밑으로, 짜잔. 여기, 와, 얘는 뭘로? 2,000원짜리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잘 키워놨죠. 그리고 얘가, 너 이름이 뭐더라? 아, 얘가 무슨 탑인데? 너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 안 나는 거 천지빛깔이. 얘도 뭘로고요. 일단은 아이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여기도 얘도 잘 있답니다. 요렇게. 너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자, 수소 혼자 너무 두수 없는 영상. 두수 없는 영상을 이렇게 한번 담아 보았답니다. 여기도 레드 길바가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이 치료하러 갑니다. 슝.
좀 전에 그 아이 흙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로 드래곤. 아우, 생장점이 요렇게는 이쁜데, 요렇게는 이쁘게 생겼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핀셋처럼 갖고 왔네. 비가 와서 요 아이들 거실로 데리고 내려왔더니, 핀셋을 안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얘네들 뽑기가 조금, 뽑기가 또 거시기 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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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혔어요, 뽑혔어. 자. 와, 흙은 이렇게나, 뿌리가 이렇게나 좋은데, 뿌리가 이렇게나 좋은데 왜 무너졌을까요? 아, 진짜 속상해. 아,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디가 잘못된 거야, 네가. 일단 하엽을 한번 띄우고, 일단은 하엽을 한번 띄우고, 7월을 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뿌리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중간에서 물음이 온것 같아요. 자, 요 아이를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요.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얘는 괜찮은 것 같고, 얘는 뿌리 내서 새로 심으면 될것 같고, 다른 데를 한번, 아, 진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커팅을 한번. 진짜 멀쩡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떼어냈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중간 잎장만 말르면 됐어야 할까요? 얘는 이대로 한번 심어볼까?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아이고, 못 살아, 진짜.